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여다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2024년 8월 30일 토요일 알처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이상숙 선생님 증례입니다. 우리 이상숙 제다이 기사에게 포스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force be with the doctor 상숙 리. 예, 그러면 증례 토의 전에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광고는 심장초음파 제67기 이교철 원장님이 담당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18일, 20일 3일간에 걸쳐서 서울 수서역 현대 벤처빌 오피스텔에서 진행합니다. 5명의 대상으로 실습 위주 교육입니다. 초심자를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3일간 연속해서 진행합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제가 초음파 심장 초음파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기철 원장님 심장 초음파 스캔퍼 강의 동영상 USB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문의는 김일봉 010-4531-2089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상숙 선생님 정리입니다. 50세 후반 남성으로 췌장 직경이 0.25cm로 경도 확장상과 굴곡상을 보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스프레닉 빈, SMV, SMA 있습니다. 췌장의 미부쪽, 세부 미부쪽에서 튜블라 스트럭처 이렇게 쭉 따라가고 있습니다. 판크레아 닥트는 이 바디 부분은 판크레아 닥트고 이건 정상이고 이쪽은 여기 판크레아 닥트라기보다는 스프레닉 아트리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에 저 셀리악 아트리가 보이고 셀리악 아트리에서 이렇게 기시애가 스프레닉 아트리, 코먼 헤파틱 아트리가 이렇게 분기하는 게 보입니다. 주체간 확장보다는 복강동맥에서 분기된 비장동맥이로 추정됩니다. 이럴 때는 칼라도프라 검사에서 혈류가 관찰되는지를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혈류가 관찰되면 스프레닉 아트리입니다. 예,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주 보시면 요거는 SMV 게스트로드우덴 아트리 판크레아스 헤드 부분입니다. 요거는 판크레아스 요쪽 부분에 요렇게 튜블라 스트럭처 이렇게 보입니다. 마치 피 닥터처럼 보이는데 이 혈류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혈류가 잘 안 보이죠. 혈류 스케일을 너무 높여서 가는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로 가는 것은 판크레아 닥터입니다. 근데 여기 SMA에서 요건 SMA고 요건 스프레닉 빈 요 셀리악 아트리에서 요렇게 가가 요렇게 가는 혈관이 보입니다. 이렇게 요거는 이게 스프레닉 아트리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른 영상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요거는 판크레아 닥터입니다. 닥터고 SMV입니다. SMA입니다. 요거는 스프레닉 베인입니다. 여기에서는 판크레아 닥터가 잘 안 보입니다. 스프레닉 베인이 잘 보이는 부분 요 복측에 스프레닉 아트리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저 압노멀 아울타죠. 여기 SMA입니다. 여기에 셀리악의 액시스가 있는데 여기에서 혈관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가 이렇게 가죠. 요거는 스프레닉 베인, 요건 스프레닉 아트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사진이 아니고 요 사진입니다. 요 사진. 여기도 보시면 여기 판크레아스 여기 이제 압도미 아울타입니다. 요 판크레 헤드 부분입니다. 헤드 부분에 피닥터 딜라테이션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쪽에서는 스프레닝 아트리가 잘 안 보이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헤드 부분을 종단 스캔이었습니다. 바디 테일블을 종단 스캔해야만이 나옵니다. 이거는 진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도움이 되는 영상은 요 영상이 됐습니다.
SMA고 여기 셀리악 엑지스에 나온 혈관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스프레니 피닥터입니다. 만약에 피닥터 같은 거 이렇지는 안 하지요. 피닥터. 그래서 요거는 스프레니 아트리로 추적이 됩니다. 좋은 영상 보내주신 우리 이상숙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